예, 그래서 이제 이 열 가지 그죠? 우리 조폭 집단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조폭스러운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첫 번째 조폭 뭡니까? 조폭 집단의 이름이 뭡니까? 이제 번뇌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먼도가 이거죠. 번뇌파입니다. 자, 어떻게 해로운 범주의 길라잡이에 먼저 자 베이지 쪽입니다. 먼저 네 가지 번뇌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귀는 번뇌, 무명의 번뇌 요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비담마 있잖아요. 담마상관이나 유방 같은 데서는 이렇게 번뇌는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 경에서는 뭡니까? 당연히 번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량의 가르침과 논장의 가르침이 같은 용어이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번뇌로 옮긴 요거는 쭉 이런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래 사갔다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103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오랫동안 사갔다는 뜻에서 아사와라 한다면 이러한 법들을 두고 그렇게 부르기에 충분하다. 비구들이여. 이 이전에는 무명을 썼고 이후에 생겼다라는 무명의 시작점은 꿰뚫어 알아지지 않다고 말해진다라는 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은 기나긴 윤회의 괴로움을 흐르게 하고 흘러내리게 한다고 해서 번뇌란다. 특히 담마상관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논장 입장이니까 요 저는 이 설명이 좋다고 보입니다. 기나긴 윤회의 괴로움을 흐르게 하고 흘러내리게 한다고 해서 번뇌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뭡니까? 감각적 쾌락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는 탐욕의 마음수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탐욕을 가진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감각적 쾌락을 탐하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오래 존재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번뇌 중에 첫 번째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있죠? 그죠? 존재의 번뇌는 뭡니까? 말 그대로 존재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의 경우 감각적 쾌락으로 향하게 하고 부자는 존재를 지속하게 한다 했습니다. 사견의 번뇌는 사견의 마음부수이며 무명의 번뇌는 어리석음의 마음부수이다. 경에서는 사견의 번뇌를 제외한 세 가지 번뇌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폭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가지 폭류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의 폭류, 존재의 폭류, 사견의 폭류, 무명의 폭류.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예. 윤회의 괴로움을 흐르게 하고 흘러내리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폭염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홍수가 나면은 엄청난 그 뭡니까? 시뻘건 그죠? 그게 뭡니까? 집도 휩쓸어 가버리고 그죠? 온갖 뭡니까? 돼지도 휩쓸어 가고 소도 휩쓸어 가고 그죠? 옛날에 어릴 때 뭐 총알집이 둥둥 떠내려가는 뭐 그런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네 가지 번뇌를 여기서 다시 폭류라고 부르고 있다. 103쪽 제일 밑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네 가지는 중생들의 윤회의 바다로 휩쓸어 가버리기 때문이며 쉽게 건널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죠? 왜 같은 두 개를 여기 다 다르게 불렀습니까? 부처님께 여쭤보십시오. 부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똑같은 네 가지를 속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감각적 쾌락의 속박, 존재의 속박, 사귐의 속박, 무명의 속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또 중생을 속박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속박이라고 부르고, 저런 관점에서 볼 때는 폭류라고 부르고, 또 저런 관점에서 볼 때는 번뇌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4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위에서 번뇌, 다섯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번뇌라고 부르기도 하고, 폭류라고 부르기도 한 이 네 가지는 다시 속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중생들을 괴로움에 속박시켜버리며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죠. 사실 우리가 앞에 좀 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죠? 가지고 있는 그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감각적 쾌락. 그렇죠. 기본이죠. 우린 욕기 삽니다. 그죠? 너무나 욕기 삽니다. 나는 감각적 쾌락에도 감각적 욕망이 하나도 없다고. 왜냐면 제가 빠지게 생긴 거 모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존재의 뭔데? 난 빨리 죽고 싶어. 난 뭐 대상 사고 싶지 않은 그런데 뭡니까? 좀 누가 뒤에서 그죠? 그죠? 존재에 대한 번뇌입니다. 그렇죠? 사귀는 진짜 이건 뭡니까? 번뇌고 폭류고, 그죠? 속박이 그렇죠? 전부 우리는 사귐에 묶여 살잖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62견, 도망경 있잖아요. 굉장한 경입니다. 요새 대부에서 그걸 띠가니까 하는 거죠. 야, 다시 봐도 정말로 그죠? 진짜 부처님을 그죠? 예, 일체 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그죠? 너무나 우리는 꼭 폭 빠지고 그러는 겁니까? 세계 존재는
모든 것을 거기에 말씀 다 해놓으세요. 기독교 유물론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가 나오느냐. 제가 넣은 말입니다. 프란시스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유태인입니다.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데 있잖아요. 서양에서 초기부터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그죠? 그걸 하면서 기독교를 유물론에 넣고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죠, 그죠? 뭐요? 기독교는 신이 따르니까 유물론이 아니지 않냐. 유물론의 특징이 뭡니까? 죽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물질밖에 없어도 물질이 뭡니까? 죽으면 땡. 그죠? 다음 세상도 없고, 그죠? 그렇죠? 단멸론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경에 보면 무슨 단멸론이 나온 거 하면 있잖아요. 다음 세상은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있고 그 밖에는 그 다음은 없다. 똑같은 단멸론이죠. 아닙니까? 부처님 이런 거 다 말씀, 이 단멸론은 우리 일곱 개나 정리하고 계십니다. 에?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아는 단멸론은 뭡니까? 죽으면 땡. 그렇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땡. 거기는 그럼 뭐 달라요? 불교에서는 그래 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상한 거, 세상 종교에 너무 주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 그런 것 같아요. 와, 저는 막, 너무 막, 육해, 통쾌, 상쾌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뭐, 법망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죠? 정말로 그렇잖아요. 기가 막히는 그게 많이 나옵니다. 우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했어요? 팽창과 수축을 거듭하는 걸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존 호킹슨 박사가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몇 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우주는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수축할 거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가설입니다. 그죠?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세계 최고의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수축할 거라고 한 이 예언은 제가 뭡니까? 구라치는다고 급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뭡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수축할 거라고. 부처님은 뭡니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 수축. 거듭한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이거는 뭡니까? 팽창급 하나만 수축도 하나만 보는 사람이 있고, 네 개 보는 사람이 있고, 40개까지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삼매를 통해서.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지 경험, 우리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 목매하는 데이터죠. 그죠? 그렇죠? 저한테 준 데이터가 40급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40급의 팽창 수축. 그리고 그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딱 해버립니다. 법망경, 그죠? 시간도 없네, 그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로, 있잖아요. 제가 뭡니까? 니가 니가 잘 아는다 그랬죠? 요번에 어쩔 수 없이 읽으세요. 우리 대구 있는 선생님이죠? 이거 강의해라고 해갖고, 그죠? 와, 근데 정말 좋았어요. 또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견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사된 견해. 우리는 전부 견해의 산물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을 입었네. 요 네 가지가 각각이 뭡니까? 이거는 폭력.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에서 넘쳐는 요 네 가지가 콸콸콸콸콸콸 넘쳐르죠? 어머야, 나는 감각적 요만밖에 안 넘쳐른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여기다가 이 뒤에 이거 내가 사실 이거 말고 우리 인간 세상에 넘쳐는 거 없어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매듭이 있습니다. 네 가지 매듭이 있습니다. 대고 쪽입니다. 강탐의 몸의 매듭, 악의 몸의 매듭, 개인과 의식에 대한 집착의 몸의 매듭, 이것만이 진리라고 전청하는 몸의 매듭. 자, 여기서 몸을 어떻게 볼 거냐. 항상, 우리 뭡니까? 니까에서는 까야가 나오고 있잖아요. 까야는 기본 자체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무리도 여기서는 우리 뭡니까? 니까야나 아리담에서는 이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몸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을 해놨죠. 매듭으로 옮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죠? 쭉 내려가면 여기서 이 해설 몸의 매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정신적인 몸을 육체적인 몸에 얽어매고 현재의 몸을 미래의 몸에 얽어매기 때문이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몸에 다 적용된다. 여기서 몸은 정신적인 몸과 육체적인 몸을 다 뜻한다. 이게 첫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우리 이런 번뇌나 불성불명은 전부 정신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다른 순서들은 여기서 몸의 매듭이란 정신적인 몸의 매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되죠, 그죠? 뭐,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듭은 우리가 뭡니까? 그죠? 자, 얽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매듭을 확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죠?
그렇죠, 그죠? 우리 뭡니까? 아무리 개가 예쁘다 뭡니까? 콱 묶으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쫄쫄 따라오잖아요. 맞죠? 응? 이제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그죠? 이 뭡니까? 매듭지어서 묶고 있는 것이 간탐, 악의, 개인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 이것만이 진리라고 천착하는 것. 부처님께서 매듭으로 대표적으로 내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탐, 악의, 그건 백쪽인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개행과 의뢰의식에 대해서 집착. 우리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개금치로 옮긴 거죠, 그죠? 자, 개행과 의뢰의식. 그리고 여기서 신라는 뭡니까? 예, 뭡니까? 신라는 개이고, 이제 왔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신라 왔다입니다. 신라 왔다입니다. 신라는 개이고, 왔다는 일반적으로 서기로 옮긴 됐습니다. 자, 마음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지키는 종교적인 서원과 그대로 실천하면서 의례의식이나 특정한 수행방법으로 굳어진 것을 나타낸다. 됐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게 서계들이 인도 뭡니까? 우리 바람교, 힌두교의 주특기잖아요, 그죠? 예, 힌두교 하는 사람들은 예, 정말로 가난하고 남 청소해주는 사람도 뭡니까? 금식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안 죽냐.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주식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저 놀랬어요. 그런 복귀죠. 금식이라 하는데 스님 집에 가면 있잖아요. 금식일날은 가면은 꼭 맛있는 것을 있잖아요. 기다리는 사모님이 있잖아요. 예, 가지고 나오세요. 뭐 기철이 이런 거 있거든요. 인도에서 보통 데는 못 먹는데 근데 집에서 만든 거는 정말로 맛있어요. 오늘이 금식이라서 그럼 우리는 금식이면 아무것도 안 먹게 되잖아요. 그 금식이 뭡니까? 짜파띠, 밥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을 안 먹나? 우리말로 뭡니까? 분식데이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금식이라고 하면 잘 먹어요. 근데 어쨌든 더 정신이 있잖아요. 저는 좀 비꼬는 듯 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날은 자기들한테 정해진 거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는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있잖아요. 인도 사람 전체가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있잖아요. 지키고 있고 무슬림들은 또 무슬림 나름대로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하더라도 그거를 안 지키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 그 어느 스님이더라 거센 집에 일하러 온 분은 이제 불교 신자입니다. 인도에서 불교 신자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메드카르 박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예, 금식을 지키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안 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아, 인도 정신은, 그죠? 우리는 뭐 추죽고 더럽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여기에만 매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해탈 열반하는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있잖아요. 서계 속에 불교식으로 보면 뭐가 들어간가 뭐죠? 예. 화두를 참고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 이것도 일종의 금괴 맞죠? 아, 이것도 일종의 신라 버렸다 맞죠? 그죠? 개금치 맞죠? 예? 그죠? 야, 염불을 안 하면 못 깨닫는다. 그 다음에 요새 뭡니까? 와, 오늘 또 누구 갑니까? 윗바산 안 하면 못 깨닫는다. 이것도 뭡니까? 맞죠? 개금치에 속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죠. 규칙을 만들어놨고 여기에 딱 집착을 해버리면 됐죠. 그거를 지켜서 준수해서 있잖아요.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지 있잖아요. 또 벌컥 넘어지고 있잖아요. 나는 이거 한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되면 그게 뭡니까? 제금치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그런 의미로 저는 확장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그대로 지키는 종교적 서원과 그대로 실천하면서 의례의식이나 특정한 수행방법으로 굳어진 것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착으로 옮긴 요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107쪽입니다. 셋째 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와 서원을 고수함을 뜻하며 중국에서는 개금치로 옮겼다. 이것은 종교적인 금괴나 의례의식이나 특정한 수행방법이 해탈의 수단이 된다는 믿음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집착이 남아있으면 뭡니까? 개금치가 있으면 예루자도 못 되죠? 승자 반열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진리라고 정착함도 부처님께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둘, 넷, 다섯째 줄쯤에 가면은 자, 이것은 나 자신의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모든 견해는 거짓이라는 그릇된 신념이나 신조를 말한다. 자, 이들 마지막 두 가지 몸의 매듭은 마음부수 가운데 사견의 양측면이다. 그렇죠, 그죠? 이것만의 진리라는 천착하고, 그 다음에 계율과 의뢰의식에 대한 집착은 사견의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깨달음,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뭡니까? 제일 방해되는 감각적 욕망인데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극복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근원적인 어떤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금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렇잖아요, 뭐.